자, 여러분 또 시작해 보죠. 169페이지 정비사 비교. 자, 이 파트를 보겠는데 먼저 이 정비 사업의 시행자를 좀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시행 방법.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꼭 합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정비사업 시행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는가? 그 내용이 169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하거나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죠. 이때 그 시행방식이 스스로 계획방법이다. 그럴 때는 시장수 등이 직접 가서 하든 또 토지주동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든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데, 이때 만약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들여 보낼 때에는 그 지역 주민 토의 등의 과반수 동의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만약 그 사업장의 시행 방법이 수용 방법, 환지 공급 방법,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이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일정한 법인 등을 또 민간업자하고 묶어서 공동사업장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바로 그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3분의 3의 동의와 세입자와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스 안에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하나만 봐두시면 되겠는데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비해서 세입자 수가 얼마 살고 있지 않다. 2분의 1이냐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3번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그 장소에 천재지 발생해서 난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거우신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성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 만큼 그런 장소는 전염병 확산도 우려되니까 동의 절차는 생략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동의는 걸치질 필요 없고 왜이 사업을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유. 그리고 시행 방법, 시기를 생존에 계신 토지동수한테 통보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자, 봐두시고 170페이지 2번과 3번.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 재개발. 시행자, 재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 재건축 사업할 때 시행자. 이 재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는 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정비관의 토지동수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절대 될수 없다라는 거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이건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나와있죠? 이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시험에 꼭 나올 것이다라고 중요시 체크하고요. 꼭잘 봐두십시오. 이 정비사업 시행 방법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섯 가지 방법이 있죠. 다섯 가지 방법을 꼭 꼼꼼히 봐두십시오. 첫째, 이 시행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 기반설 공동시설을 확충해주고 새로 설치해주고 말이죠. 토지 동수가 자기 주택을 스스로 계량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용 방법 있고
환지 공급 방법,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하는 방법,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하는 혼용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근데 제 개발사업은 혼용 방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재건축사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재개발사업은 일단 환지 공급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건축.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스, 오피스까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오피스까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만 허용된다 이거. 이런 오피스들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용도직이 주라든가 또는 상업적일 때만 가능하고 이 오피스들의 연면적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축물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만 허용된다. 이것까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문제는 통과하도 될 것 같고 172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비사업의 종류 세 가지 이름 거기에다가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도 있죠. 이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디 안에서만 하느냐? 정비구역을 정해서 이 안에서만 하지 밖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여부.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조합 설립 문제가 대두되고 주관경 개사업은 절대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도 토지동수료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조합을 또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의무가 강제되고 있다. 매도 청구는 이 주관경 개사업, 재개발 사업은 매도 청구 인정되지 않고 재건축 사업만 매도 청구 인정된다. 안전다 실시도 재건축 사업할 때만 진행이 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권화 했죠. 조합원 자격자하고 9번 토지동소자의 범위 이걸 꼭 구분해서 이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조합원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경우만 등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 재개발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누가 조합이 되는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군 얘네들을 약자로 토지동소유라 하죠. 토지동소유자가 다 의무를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유자 중 이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죠. 그래서 의무로 다 조합되는 거 아니다. 토지만 소유한 자도 될 수 없다.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동소유자도 될 수 없다.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토지동소유자 범위도 이미 용어청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동소유라는 것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사, 지상권자를 말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사업을 말한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등의 권리무 승계나 있죠. 이 정비사업이라는 건 한번 진행될 때 수년이 걸리죠.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기간 동안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권리자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토지 소유자, 뭐 건축 소유자 A였는데 A가 B한테 넘겨주고 갔다. 그러면 권리자가 변동되죠. 또 시행자가 또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래 이 재개발할 때 조합 만들어서 아니면 토지동소유자 직접 시행자한테 사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된 그 장소에 이네들 간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분쟁 발생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들어와서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도 있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내서 또 지정의 발제를 보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시행자의 변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권리 의무관계는 바로 변동된 시행자, 변동된 권리자가 종전 시행자, 종전 권리자의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 주관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업 받은 때와 그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등기, 이전기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공택채권 미변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사업 할 때 그렇다고요? 줄 겁니다. 주관경 개선사업. 이 주관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아니면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 또는 일정한 자하고 묶어서 공동시행자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가를 받는다. 소유권 보증기 이등기 할 때는 공택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택채권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 민간인이, 우리 국민들이, 사인들이 건축가를 받고 싶다. 소유권 보증기 이등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공택채권을 의무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하면은 바로 매입필증을 끊어서 주죠. 그걸 처음부터 건축가를 신청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우리는 등기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이요, 그리고 토지, 주택공사 등이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는 공택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살 필요가 없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주관경 개선사업 할 때. 자, 그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손이 또 하나 있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하여 임시 거주에 상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야 하는 사업 두 개 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그걸 적용하느냐? 1번,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자만 적용한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한 묶음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자, 이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시행자는 그 사업자,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의 주관정을 위해서 반드시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해질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의무를 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할 때만 그 의무를 꼭 하도록 하고 있느냐?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이때 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 시행자 필요하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세라든가 토지를 사용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행자부터 그런 사용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도록 제공합니다. 그때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되니까 무상사용이에요. 다만 국가 지자체가 아까 이 시행자부터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에 이미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팔기로 돼 있다든가, 사용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됐다든가, 또 사용신청 들어오기 전에 바로 사용허가를 제3자에 내줬다, 이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필요제 두고 대부리 성료 면제돼서 무상사용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단체하고 개인의 경우는 아까 그 시행자한테 사용신을 받아서 사용을 제공해 줬다. 그러나 받은 손실이 있다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은 유상사용이다. 이거. 그리고 국가 지자체 것은 무상사용이다. 차이점을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그 시행자가 이걸 빌려다 사용했다. 그래 이제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나면 30일에 깨끗하게 원상 복원해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 받으시면 됩니다. 자, 174페이지 정비사업조합 나와있죠. 이 정비사업조합에서는 함자가 꼭 나오는데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알고 계시면 쉽게 또 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74쪽부터 어디까지가 한 묶음이냐면은 182쪽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우리 기본서는 엄청 더 많죠. 그러나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추려놨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이때 이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을 할 때만 만드는가? 이 조합을 바로 이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재건축 사업할 때 이 조합. 그래서 이 정비사업 중에서도 두 가지 사업을 할 때만 조합 만듭니다. 고로 정비사업조합은 전국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합은 누가 만드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라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다. 이렇게 설립할 때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 또 설립하게 되면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그 총회, 대원회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데 총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 대원회는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꼭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원이 조합정의사 감사를 선임하는데 이 임원은 누구를 셀 수 없는가?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조합정의사 감사 인해들 해먹으려면 또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파트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게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절차. 그래,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있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죠.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 시합니다. 추진을 구성해가지고 이때 추진을 구성할 때는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내가 위원장 해먹겠다, 내가 뭐 추진의 위원회 하겠다 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 이상 위원 명단을 작성해가지고요 다섯 명 이상 그래 이네들한테 가서 지역민이죠 동의를 받아요. 우리를 추진회로 좀 밀어주라. 그때 이네한테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가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승인 시험을 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관할 시장 수당한테 가죠. 승인 시험을 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합법적인 추진해야 되죠. 승인을 받아 냈다. 그러면 합법 추진해야 돼요. 그러면 법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계략적인 사업 시행에서도 작성할 수 있고 조합설 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지원관 초안도 작성하고 정비사업 전문가입자도 선정 평가하고 설계도 선정 평가하고 그렇죠. 자, 이때 이 추진회 측에서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는데요. 이때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은 승인 떨어지고 나서 또 이것도 2년에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이때 승인 신청을 했던 그 시장군수한테 가는 겁니다. 인가 신청도. 그래서 시장 군수 등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인가 신청서 내려면 정관도 작성해 내고 또 법에서 요구하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서 내야 되죠. 이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하죠. 이때 추인회 구성할 때 동의했던 자들은 이 조합 설립 시 동의한 걸 관찰합니다. 다만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체결할 수 있는데 그네들은 동의해서 빼버리죠. 이때 동의 요건은 중요하죠. 이 재개발 사업 하겠다.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다면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냐?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주택단지 안에 각 동별 구분소유자 가반수의 동의와 전체
구분서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소유 동의가 필요하죠. 주택단지가 아니적은 토지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어권 달다 되어야 되죠. 이걸 확보해서 인가시행하면 살림인가 받죠. 살림인가 받으면 조합 살림인가 유효하게 되지만 조합 자체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조합이 법인으로서 탄생되기 위해서 법인등기를 꼭 해야 돼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조합은 성립되지 못한다는 거. 등기까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결사체에 법 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인인 조합이 성립되죠. 이와 같이 조합이 성립되려면 꼭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알아주시고 이때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어져서 운영될 때 조합 전체성으로 구성, 조합은 전체성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반드시 되죠. 필수기구입니다. 그리고 총회 권한을 등해 나가는 대원에 있죠. 대원에는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다. 100명 이상일 때에 대원을 두어야 한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성립됐을 때 조합원은 누가 되냐? 아까 했죠.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때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정비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가 다 의무화됩니다. 토지소유자, 건축물자,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정비사업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재건축사업장 안에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동호수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되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매도 청구당한다고 했죠. 이거 봐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조합에는 임원이 있는데요. 임원 조합장이라든가 이사 감사를 말하죠. 그래 조합장은 한 명, 이사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자가 토지동호수자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 100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5명 이상을 줘야 되고 100명 이하다. 그러면 3명 이상을 줘야 된다. 감사는 한 명에서 3명이야. 이 수치를 꼭 알아셔야 돼요. 이런 임원은 조합총회로서 조합총회에서 선임됩니다. 특히 조합장은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선임되고 해임된다는 것 알아주셔야 되고 자 이런 임원은 임기가요 3년입니다. 3년. 정관의 수용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수용하면 되고요. 연임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격사유자가 아니어야 되죠. 그래 결격사유는 미피피 파금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미피피 파금.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 아직 지나지 않는 자. 이네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교재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죠. 자 174페이지 조합 설립 의무 1번 토지동호소자로 구성을 하는데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토지동호소자가 직접 시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추진에는 위원장 한 명 감사도인데 이사는 들지 않습니다. 이사는 필요 없죠. 법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조합은 법인으로서 임원의 조합장 이사 감사를 꼭 듭니다. 가로 1번 추인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 이상 위원을 구성하는가? 5명 꼭 숫자 알아주시고 가반수 동의 받아서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시장수단한테. 그러나 이 공공지원사업을 할 때는 추인회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추진위원회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똑같습니다. 미피피 파금,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추진위원이었던 자가 퇴임 처리했다. 그때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해서 추진회 측에서 책임져야지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는 거 받으시고 또 조합임원도 똑같죠. 임원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퇴임한 후에도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되지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는 거. 가로 4번 꼭 읽어두시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7번, 8번, 9번 읽어두십시오.
이 추진회를 운영할 때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죠. 초진회 위원장 월급도 돼지고 사무실 임대료 나왔는데 이것은 토요동호수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진회가 회계 장부 같은 거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것은 조합설립인가 떨어지면 30년에 다 조합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인수인계에서. 그러면 조합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얻었던 권리물은 포괄 승계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10번 꼭 읽어두시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자, 11번. 시장 군수 등이 이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지금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해서 시장 군승이 직접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추진해 조합이란 조직 대상 필요 없겠죠. 그랬을 때 그네들은 자동적으로 그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과 관계해서 해치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번에 있죠. 시장 군승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회 구성 승인,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걸로 간주된다는 거. 가로, 자, 3번.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동요건. 가로 1번. 엄청 중요하죠. 재개발은 4321. 그 다음에 넘어서 2번도 중요하죠.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의 경우는 전체하고 각동별 나눠서 각동별은 과반수 동의, 전체는 4343, 그리고 주택단지 안정은 4332,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겠고, 4번은 통과해도 되겠고, 177페이지, 동의서 내든, 동의했다가 처리하든, 다 서면 동의, 서면 처리해야 되는데, 가로 1번, 2번, 3번, 동의 처리 방법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2번, 3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 보면, 여러분이 만약 조합원으로서 대기해서, 조합원으로 대기해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동의서를 냈습니다. 근데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할 때는 철회서를 만들어가지고 내용 증명 형식으로 우체국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발송을 할 때는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수한테 발송을 하죠. 발송이 있게 되면 언제 동의의 철회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시장수 등이 동의 철회서를 접수했다면 동의 상대방한테 접수한 사실을 통보하고요. 통지하고. 그래, 동의 상대방의 도달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달한 때하고 통지한 때중 빠른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가로 3번 나왔으니까 봐주시고. 가로 2번을 보시면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서를 냈다. 그걸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면 돼요. 또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처리하면 돼요. 근데 내가 동의서를 주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동의를 처리 못하더라 해서 30일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처리 못합니다. 근데 30일이 지나기 전에도 총회가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그때는 처리 못한다는 거. 세 가지 경우 수. 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설립인가 신청서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동의서 주고 나서 며칠이 지나버리면 처리 못하는가? 30일. 그래서 30일 이내 해야 된다. 또 30일이 지나기 전에도 뭐가 개최돼 버리면 동의 처리 못하는가? 창립총회. 이렇게 좀세 가지 경우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5번에 조합의 성립에서 넘어가서 보면 2번. 언제 조합은 성립되는가? 30일 꼭 알아주시고. 3번도 꼭 읽으시고. 4번. 이 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정비법에 있는 것을 먼저 중요한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왜? 이 조합은 법적 성격이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5번 조합의 임원은 반드시 든다는 거. 이런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5번의 손네 번째 임원의 요건이 있죠. 자격권. 조합장 이사 감사 힘을 하면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오늘 조합원 조합 임원 선임이 되다 그러면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 물건을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선임이 됐다면 그날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거주 영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6번 중요하죠.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자기들이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7번 아까 했죠. 임원의 결격사 미피피 파금 벌금 100만 이상 10년 지나지 않는 자 임원 될 수 없다. 받으시고 이런 임원의 결격사유 중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같습니다만은 장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5번이 하나 더 추가되고 있죠. 그리고 9번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6번의 조합은 자격과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다만 박스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으로 공유소관다. 공유자들은 각각 조합은 자격을 주지 않고 대표하는 공유자 한 명에게만 조합은 자격을 준다. 또 여러 명의 토지 동수자가 한 세대 소가하고 있어도 그 세대에 소가하고 있는 자에게 한 명에게만 조합은 지를 준다. 3번 조합설 민가 후 한 명의 토지 동수자한테 토지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하여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돼서 또 조합은 지는 한 명에게만 준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통과하고 다 했던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투기 과일주구에서 조합원 지위 제한 시가 있어요. 투기 과일주구가 지정된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에서 이 조합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 이때 그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매매와 증을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또 이혼의 사유로 양수한 자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봐서 조합원 지위를 줍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은 후에 양수한 자는 매매와 증을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고 손실보상에서 내보냅니다. 그걸 좀 봐두시고요. 넘어가셔서 7번 총회와 대원회가 나 있죠. 총회와 대원회 180페이지 그 위에 투기 과일주기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물건 손실보상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총회 반드시 두고 대원회는 100명 이상을 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또 가로 3번 중요하죠.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인 이사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원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의장이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겸하고 있지만 이사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 5번 이 조합총회를 열어가지고 안건을 의결할 때 보통 10% 이상만 출석을 해서 직접 참가하면 총회로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 받고요. 근데 이 네 가지 건은 정말 중요한 건이어서 직접 출석률을 20% 요구하고 있다는 것. 창립총회, 그리고 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해서 의결한다. 관리처분계획서 수립해서 의결한다. 또 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의결한다. 이 네 가지는 20%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 8번.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그때는 정관을 정해가지고 조합 정관 만들어서 처음부터 냅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정관도 확정돼요. 또 등기에서 조합이 성립된다. 그러면 조합장은 이 정관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죠. 이때 정관에 적혀 있는 내용 중 6가지 사항은 변경하려면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일반적으로 가반수 찬성만 있으면 변경할 수 있고 그런데 더 찬성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이상.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6가지 있다. 주로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 조합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 설계자라든가 이런 자들 또 사업구역 면적, 범위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 그때는 그 조합원 전체의 성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것. 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해계,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정비사업 예정구역 입지 면적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3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변경인가 신청하더라도 통과가 된다는 것. 자, 그리고 182페이지 9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83페이지 시공자 선정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